예,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이 앞에 지금 다양한 펌프들이 있지요. 예. 자, 이 펌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거의 PTO급이죠. PTO급. PTO나 디젤에 돌릴 수 있는, 요거는 펌프가, 제원상 40마력급이에요. 예, 350바에 45리터. 사실 제가 원래 돌리려고 했던 거는 300바에 한 35리터급. 사실 그것도 30마력급입니다. 요거는 23마력급, 21마력급, 요거는 40마력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솔린으로 돌릴 수 있는 마력대가 30마력대에서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0마력대에서 저희가 350바에 35리터짜리 펌프를 지금 프리미엄 펌프를 선정해 놓은 상태고 제작을 해서 아마 6월 둘째 주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요게 이제 호크에 350바에 45리터인데 이게 40마력급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솔린을 돌렸습니다. 예. 도라는 갑니다. 예, 도라는 가요. 잘 돌아가요. 돌리는 건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하를 걸면, 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가솔린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 가솔린 돌리면 엔진이 퍼집니다. 이미 퍼졌습니다, 엔진이. 예. 지금 이거를 제가 돌려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계속 써왔던 펌프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펌프고, 여러분들 그 물량과 압력을 뭘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냐면, 아 여기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이 PT병으로 물량과 압력을 좀 이거를 표현을 할게요. 뭐냐면 이게 지금 그냥 1리터라는 이 물병에 1리터라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이 피트병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압력에 따라서 나가는 이 물줄기가 틀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한 10kg에 나가는 이 물줄기 세기와 똑같은 물량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뭐 100kg의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물줄기가 나가는 거하고는 엄연한 물의 유속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유속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물량은 뭐냐면 물량 그야말로 무게입니다. 무게. 예를 들어서 5kg짜리, 5리터를 5kg로 하고, 10리터를 10kg라고 가정했을 때, 5kg짜리 갖다가 때리는 힘하고, 10kg짜리 갖다가 때리는 힘하고는 엄연한 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은, 어떻게 보면 이 타격을 준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압력은 유속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에 흐르는 속도. 예, 그래서, 동일한 물량에, 압력이 높은 게더 세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력도 올라가고 물량도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힘의 마력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펌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그 펌프의 마력수에서 이게 비례적으로 맞춰놨어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좀 높은 거는 반대로 압력을 낮춰놨고, 압력이 높은 건또 반대로 물량이 낮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펌프예요, 이게. 예, 250바에 33리터, 40리터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300바에 34리터. 이거는 일단 비밀이에요. 물량이 공개 안할 겁니다. 예, 요거는 350바에 45리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250바에 40리터인데 마력수가 23마력이고 요거는 40마력입니다. 예, 이렇게 압력과 물량을 같이 가져가게 되면 필요한 동력의 힘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요 펌프하고 또 하나 펌프를 보여드리면, 저게 아까 동일한 케이스를, 그 다음에 헤드는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얘는 압력이 500바인데 물량이 30리터예요. 근데 마력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처럼 압력이 높거나 물량이 높거나 똑같이 가려면 그만한 동력이 필요로 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적정선에서 압력하고 물량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그걸 맞추는 거죠. 이미 우리가 쓰는 동력 힘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력 힘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물량과 압력을 조금, 최대한 압력도 좀, 가져가고 물량도 최대한 가져가서 맞출 수 있는 그 스펙을 찾아낸 게 350바에 35리터급, 30마력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펌프가 350바에 35리터, 36리터인가요? 36이죠. 예, 350바에 36리터입니다. 예.
그 펌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압력도 그다음에 물량도. 예, 그래서 부족함 없는 그 펌프를 이제 찾은 것이고 제작을 한 거예요. 네,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고 제작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문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입고가 되면 그걸 또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프루입니다. 이제 우도루 고압 펌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크 펌프만 사용해 왔는데 기존에 써왔던 것보다 물량이 좀더 압력은 같고 물량을 좀더 올려서 그 물량 뭐 20에서 25리터는 그렇게 차이가 없겠지만 30리터 넘어가면은 30리터와 35리터, 35리터와 40리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1리터의 간절함, 그 1리터를 올리기 위해서 무려 펌프 값이 기존의 호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가 넘어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수 있습니까? 미친놈이죠, 미친놈. 아무튼 우드로 펌프 정말 좋은 펌프예요, 우드로. 그만큼 근데 너무 비쌉니다. 비싸요. 프리미엄 펌프예요. 우드로 펌프가 이거 저기 프리미엄 모델 펌프가 아니고 그냥 그만큼 프리미엄급이다. 저희가 들어오는 이제 프리미엄은 정말 좋은 펌프를 어떻게 우연치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서 6월 둘째 주에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펌프는 아마 어쨌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들어온 적이 없고 이것도 주문 생산을 했습니다. 주문 생산을 해가지고 약두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걸어볼 거고 뭐이 펌프는 뭐안 걸어봐도 뭐 스펙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드루 펌프는 호주에 있는 고압세척기 업체들은 다 우드루 펌프를 씁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 아무튼 펌프가 뭐 아노비, 인터펌프, 뭐 코메트, 호크 뭐 있지만 그래도 우도루가 좀 펌프 중에서는 좀 알아준 그런 메이커입니다. 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돌려볼게요. 이제 뭐 펌프를 뭐 올리고 내리고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이제 일도 아닙니다. 으차. 이 좁은 곳에서 자, 걸어봅시다. 으쌰. 여러분, 이래서 탑차를, 스타렉스는, 전기 보수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니까 이 좁은 데서 가능한 거지, 아유, 덩치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예. 아이고, 각도가 너무 들어갔네. 살짝 돌릴까? 돌리면 맞을 것 같다. 키를 먼저 끼고요. 자, 이거는 뭐 무겁지도 않습니다. 뭐 40마력급 고압펌프도 이 좁은 데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뭐이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자, 이제 키자리를 좀 감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안 껴지면 또 속상해. 짜자. 원래 헤드를 빼고 끼면 가벼운데 이 헤드 무게예요. 다 헤드 무게. 그리고 펌프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헤드입니다. 요거는 다 싸요. 헤드가 다 펌프 가격입니다. 예, 다이 크기 중에서 예, 이게 다 돈입니다. 저기 이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운 좋으면 한 번에 끼고 운 좋으면 한 번에 끼고. 짜짜. 뭐래? 안 껴지냐, 왜? 왜안 껴지냐? 위치를 보고. 거의 맞는데? 됐다. 들어갔습니다. 예, 감이라는 게 있죠. 예. 일단은 기자리에 끼면. 자, 오케이. 들어갔죠. 쉽습니다, 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자, 대조립을 하고.